웃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미식 타임.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거 인쇄할까요? 몇 장 할까요? 앞뒤로 몇 뽑을까요? 모아찍기 할까요? 컬러로 뽑을까요? 아, 그거 세 번 알려준 건데 또 물어보네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제가 많이 신중한 편인데요. 머리 하나 자를 때도 어떤 스타일을 할까 한 달을 고민하는데요. 어느 날은 아내가 답답했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우, 머리 하나 바꾼다고 당신 정우성대, 조윤성대, 박보검대, 겨빨가스 좀 잘라. 아우. 한번 빠지면 답이 없어서 수요일만 기다리게 됩니다. 피식 타임. 자, 웃긴 남자에게 빠지면 답도 없다고 하죠. 많은 여자들 이상형으로 뽑혔으면 좋겠는데. 와, 이렇게 썼냐? 야, 작가님 몰라 이러셨는데 돌리셨네요. 뭐. 예, 많은 여자들의 이상형으로 뽑혔으면 좋겠는 세 분 소개할게요.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도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있나 없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 그러죠? 요즘 네, 어서 오십시오는 잘 못 들어봤네요. 네. 이라샤의 마신 들어봤는데. 어서 오십시오는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어서 오십시오 많이 했는데.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아요. 아이고, 배신영 씨가. 용주 오빠 오늘 겨울 연가 배용준 씨 같으세요. 어디가? 굉장히 되게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댕기네요. 아, 뭐 배용준 씨 너무 고마운데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스타일링 할 때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배용준 씨보다는 좀 이제 미국에서 영화 시나리오 쓰시는 분. 그래, 예. 뭐 좀 한다고. 예. 약간 이렇게 토끼인가 고양이가. 예. 되게 재미, 저런 재밌는 티, 예. 재밌는 티. 여기 이제 저 MBTI, MBTI도 적어놨거든요. 예. 아, 정말? 예. 어, 그런 티셔츠가 있어요? 예. 하나 좀 이제 약간 좀 난 위트 있는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다. 약간 창의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용주 딱 들었는데, 오, 뭔가 미국에서 이민간 지 오래된 분이라 한국과는 많이 동떨어져. 멋쟁이라고 하는데 이미 20년이 지났어. 한국 멋쟁이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완전히 목도리하고 자켓이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완벽해. 예. 모자까지. 예. 네. 모자로 아주. 저 대학로 가면요. 진짜 안 팔리는 극작가님 같으세요. 정말 시나리오 다작하시는데 한 장도 안 팔리시네. 이게 사실 좀 디테일이 모자가 살짝 삐뚤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예. 약간 난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써. 아, 대체 뭘 본 거예요? 대체. 아니, 밑에는 뭐 입었어요? 밑에요? 네, 바지, 팬츠는 뭐 입었어요? 바지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구제를 입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래, 딱이다. 네. 대부분 저기에다 이제 이렇게 낡은 진 입잖아요. 그렇죠, 청바지 보통 입는데. 그리고 이렇게 큰 챔피언 바지 벨트 같은 거 하고. 맞아요. 청바지를 좀 기대하긴 했는데 딱 붙는 청바지. 딱 붙는 거. 이제 아저씨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근육이 조금 빠지시면서 청바지가 살짝 헐렁헐렁해지시잖아요. 정말 그 아저씨분들이, 그 나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각선미가 좋으세요. 다리 각선미. 예, 허벅지가 점점 빠지세요. 웨스턴 부츠 조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이 좀 들려야 돼. 네. 오늘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네. 코디가 좋네요 오늘. 아이고, 김유경 씨가. 네, 심심해서 인터넷 인물 위키에 민수 씨 정보를 찾아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써 있는 그대로 보내봅니다. 이상형이 섹시하고 예쁜 사람인데 성격은 나빠도 되고 타투가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진짠가요? 성격은 뭐 얼마나 나빠도 되나요? 어릴 때 썼네. 어릴 때 썼어. 아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어리지도 않아요. 작년에. 맞아요. 작년이었어요. 많이 어릴 때죠. 어릴 때 아니겠어요? 완전히 어릴 때 썼는데 맞아요. 어릴 때. 딱 작년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뀌었나요? 아, 뭐 비슷해요. 뭐야? 타투는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타투는 판박이도 쳐줘요? 아, 판박이 안 되죠. 아~ 예, 반 연구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래요? 연구? 예. 아니, 제가 이거 저기 민수가 2022년도 이렇게 말했었고 2023년도 버전이 개정판. 여기서 하나 플러스 됐어요. 뭐죠? 이게 집안도 좀 좋아야 된다. 재력. 예. 재력. 저분 그잖아. 신분 상승의 기회다. 예. 아, 재력. 그렇죠. 결혼은 이제 그 신분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 그렇지. 그런데 자기가 또 많이 올라가면 또 그런 건 또 하등의 문제가 안 돼. 아, 그래요? 그렇지. 전 아직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뀐다니까. 아, 그래요? 어, 좀 더 올라가 봐야겠네요. 그렇지.
괜히 재력 보고 그래고 눈치 봐서 살아봐. 얼마나 숨이 막혀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정확히 이 얘기를 제가 나눴었는데 민수는 자기 눈치를 안 본대요. 자기는 자기보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좋다. 그렇죠. 자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 있어. 진짜 괜히 눈치 봐야 될 상황인데 눈치 안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환이 따라. 진짜. 그러니까 아니 엄청 다른 아니, 세상에 민수가 진짜 저기 어디 재벌 집에 한번 가봐야 아주 제대로 그냥 아주 아 이게 그치. 이게 진짜 눈치구나 나가서는 실종으로 무서운데 아 네. 사라질 수 있나요? 예예 예, 그럼요 사라지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이상형을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개정판 개정판 섹시하고 예쁜 사람인데 성격 나빠도 되고 타투가 있으신 재벌 4세. 아, 그러면 예. 그러면 이상형에 근접하신 분을 만나는 보셨어요? 근처도 안 가봤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이상형을 꿋꿋하게 이렇게? 그 정말 말 그대로 이상형이니까요. 아, 예. 그럼 뭐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상향에 가깝죠. 그러네. 갈 수 없는 갈 수 없는 엘도라도 같은 예. 성격은 뭐 얼마나 나빠도 되냐고. 성격은 뭐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예. 왜냐면 우리가 항상 저희가 첫 파트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만나는 그분은 남편 복이 없다. 아 이상하게 들리네요. 남편 복 없는 여자. 맞네 맞네. 아, 남편 복 없는 여자 환영합니다. 아이고. 왜냐면 민수가 너무나 부인 복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한 명은 인생을 해야죠. 예, 예. 둘 다 좋을 순 없지. 8886님이 자. 그럼 화정 누나가 타투하면 민수 씨 이상형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되는 거네요. 어, 딱 나네. 그 맞지 않아요? 타투만 있으면 맞지 않아요? 아, 근데 그러기엔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아니야, 나 성격 엄청 나빠. 아니 나이 제한 없는 거야 나이 제한? 아 나이 제한 없죠. 야 진짜 안 보는구나. 민수, 돈에 눈이 멀었네. 민수는 오히려 연상을 더 좋아해. 맞아요. 연상 좋아해. 네. 엄청 좋아하죠. 연상은 좋아해. 실제로도 동생보다 연하보다 연상 유혹하는 게 더 본인이 익숙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야 연상 만만하게 보지 마. 아, 그래요? 아니야 그렇게 연상은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얘는 지금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상이 저를 좀 많이 좀 좋아하고 좀 귀여워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귀여워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또 이상한 한 개 추가하겠습니다. 또 명 짧은 여자도 좋겠다. 저 사진 많고 명이 짧은 여자 진짜 너무 많이, 좋아요. 많이 올라가네요. 많이 올라가. 예. 예. 우리 천국의 계단 근처에서 찾아야겠네요. 결혼하는 거 꼭 보고 싶었어요. 네. 3456님이 아 재영 씨는 여자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 진짜. 아 뭐가 중요할까요? 염색체만 XX면 네. 꼭 저런다. 야 진짜 이미지 근데 저는, 관리 잘한다. 아니, 같은 바람둥이야. 네. 아니 그럼 명 짧다고 말하면 내가 뭐가 돼요?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초식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조금 이게 기센 분들 앞에서는 제가 기가 잘 죽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기 약하고 좀 착한 분 약간 토끼 같은 스타일 예,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약간 여우나 이런 분 여우 같은 스타일은 예. 저를 항상 잡아먹어가지고 제가 무섭더라고요. 예. 기가 약한 것 같진 않은데 재영이가 아우 저 되게 약해요. 기센 사람 무서워하는구나. 영주 씨도 기센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 기센 사람이요? 아니 그러니까 막 드세고 이러면 저 근데 뭐 상관없어요. 뭐 기세도 예예 저는 근데 용주형은 전투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또 하면 예. 아니 나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저기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이제 뭐 고모나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그분들이 예. 저희 좀 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나 어릴 땐 몰랐죠. 예.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치. 익숙해요. 저는 솔직히 수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치. 자기가 기가 센 걸 모르는 거죠. 그래 어렸을 때 스파르타로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기가 세고 안 세고 안에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면. 근데 전 기가 중요해요. 마음이 좋아도 불편하면 같이 못 있겠어요. 네, 세 분 맨 처음에 제시 나왔을 때 살짝 기 죽던데. 아 예, 제시님이 저희 팬쇼에 민수에게도 많이 대들고. 예. 예. 아, 둘이 잘 맞더라고요. 예. 연상이라. 예. 예, 성격이 너무 매력 있으시던데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이상형에 가까운 스타일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 제시 너무 좋죠.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예. 제시 너무 좋죠. 근데 뭐 저를 좋아하시겠어요? 야 민수 어렸네. 아니야 난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오, 그래서 귀여워 막 이럴 수 있잖아. 아니
아니 언니 진짜 매력 있다. 아니 아까 작가님이 그러셨는데 네. 제시님이 화정 누나 한 마디면은 그냥 다 막 네. 춤도 추고 막 노래도 하고. 나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예. 너무 좋아한다고. 자, 오늘 피식타임 주제 우리 재영씨가 알려주세요. 네, 오늘 피식타임의 주제는 고구마와 사이다입니다. 7년 넘게 티도 못 내고 짝사랑만 하는 나, 깨톡하면 일주일 뒤에 읽는 답답한 친구, 싸우면 말 안 하는 남편 때문에 속 터졌더니 회사에서 나 대신 시원하게 할 말 다 해주는 선배. 자, 이렇게 고구마 먹다 목 막힌 것처럼 내 자신이 답답했던 적이나 앞뒤 꽉 막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일, 아니면 참다 못해 사이다 시원하게 날린 썰이 있다면 지금 사연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예요. 그리고 오늘 소개되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호두과자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 맛있겠네요. 세 분은 스스로 자신 답답하다고 느낀 적은 좀 있나요? 없죠? 저 스스로는 없는데 저는 사실 용주 형을 보면서 네. 가끔씩 뭔가 일을 할 때 좀 가끔씩 좀 답답한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주 형이 워낙 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저 같은 이 MBTI가 T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이해 못해요. 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형 일이잖아. 일관된 거, 일이 관련된 거는 형 안 된다 그래. 그렇죠. 그러면 형은 아니야. 그거는 좀 예의가 아니야. 이런 건 저도 반대로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얘는 뭐냐면은 아 저렇게 앞에 대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못 읽나? 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불편한 것 같으니까. 형 그렇게 생각 안 해. 형만 그렇게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무슨 그리고 야 아니야 저 사람이 내 봤는데 저런 게 좀 이렇게 불편한 것 같았어. 혹은 저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누가 그렇게 생각해. 나 안 보였어.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예.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해 보이는 거죠. 이런 성격이 진짜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맞아 나도 이런 스타일 좋아해. 한 사람은 좋아하고 또 아닌 사람은 또 그걸 또 불편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 민수 불편하다는 거야 약간? 저는 그렇게 말한 게 저는 편해요. 저는 확실히 말해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용주의 그런 게 좀 불편한 거지. 일에 진척이 안 되고 자꾸. 예,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뭐 그냥 답답하다. 왜 저러고 사나. 예, 약간 민수는 약간 그 독일식. 그러니까 일은 일이고 이는 이다. 근데 용주 형은 약간 일본식.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사실 그 뜻이 아니야. 그치, 약간 이런. 독일식이 아니고요, 중국식이에요. 왜 중국식이에요? 중국식 우리 부족 아니면 안 해. 넘어가 버리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아니에요. 여기는 딱 그 확실한 그 1이면 1이다. 2면 2다. 확실하게 그렇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재영이 답답한 건 없어요? 오늘 이제 답답한 게 주제니까 재영이, 고구마 먹는 재영이, 거. 재영이 답답한 건 뭐가 있지? 답답한 게 좀 많.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답답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뭐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니 뭐 실체가 없는데 왜 답답해요? 그냥 보고서 그냥. 그건 그냥 당신이 나를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답답한데 뭐 그냥 근데 그걸 삼킨 지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요. 아니 그러면 사이다를 날리는 횟수는 오히려 민수가 제일 많겠네. 그렇죠. 뭐 제가 그러네. 예. 사이다를 날리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민수 같은 경우에 맞아요. 민수는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좀 정말 신기한 게 보통 사람이 저 같은 사람도 계실 텐데. 머리로 생각을 하고 머리 향이 있는 것을 여과해서 입으로 내뱉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죠. 근데 민수는 이게 약간 직수관처럼 그러니까 정수기가 없나 봐요. 예. 바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고 자기 입을 막아요. 못생겼어. 못생겼어. 말하고 자기 입을 막아요. 예, 종종 있었어요. 예. 예, 저도 봤습니다. 가끔 이제 사이다라는 건 정말 사이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이다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가쁜 싸가 될 때도 있고 가쁜 싸가 될 때 있잖아. 맞아. 돌이킬 수 없는. 네. 맞아. 어느 쪽이 더 많아? 근데 이제 약간 가쁜 싸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삐에로 닮았어요.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후 처리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뒤에서 막 애교를 부린다든지 막 농담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뭐 가쁜 싸여도 민수는 그 이제 워낙 또 애교쟁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왜요? 30대 중반 넘어가서 애교 부리면 징그러워요. 맞아, 맞아. 이덕화 선생님 애교 많잖아요. 맞아, 다르죠, 그렇지. 그래. 이덕화 선생님 너무 이덕화 선생님 너무 애교쟁이. 그러니까 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죠.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세요. 일단 볼게요. 9578님이 네, 예전에 그닥 마음이 없던 친구가 고백해서 사귀게 됐는데요. 마음 1도 없고 정말 헤어지고 싶었는데 괜히 상처 주고 문제 생길까봐 2년이나 사귄 적이 있어요. 저나 그 친구나 2년을 허송세월한 셈인데 그 진짜 그땐 왜 그랬나 몰라요. 와, 이거는 그냥 절정이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랑 고구마의 금자탑이다. 네. 야, 어떻게 2년을 마음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 거절하기가 그러니까. 그쵸, 그쵸. 대부분 그래서 한 두 달 사귀지 않나. 저도 그래서 이거 반대의 경우인데 사귀었는데 제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사귄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좋다고 해서 사귀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잠깐만요. 자, 어떤 여자분이 아, 누나, 아, 잠시만요. 저 이러면 안 해요. 이제 첫판다. 저 하차합니다. 아니,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내가 정리도 못 해줘. 정리도 못 해줘.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당신 자격지심 있어가지고. 당신도 시나리오였어요? 그래, 그건 재현이 자격지심이야. 아, 예. 나는 이제 진행자로서 좀 정리 좀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재현이는 아무 마음이 없었어. 예, 근데 어떤 여자가 재현이를 좋다고 했어. 예. 그래서 재현이가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거절하면 이 여자가 좀 얼마나 그래. 그래. 그래서 사귀었어. 네, 아,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고. 아니, 그렇지만 살짝.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정리해 주신 그 그쵸? 상황이. 그래서 팩트 정확히. 팩트고요. 사귀었어. 시나리오 글 좋다. 도입이 좋아요. 아니, 저기 극작가님 나가주세요. 아, 계속해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랑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걸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길게 사귀었을 때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은 진실이 밝혀지면 이 친구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이 마음 들었을 때 헤어지자고 빨리 말해야겠다. 하루라도 빨리. 해서 그때 한 저도 한 세 달 정도 사귀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예. 그럼 결국은 밝혔네. 그러니까 헤어진 이유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담백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더 큰 상처잖아요. 맞아. 그때 고백을 했을 때 딱 거절했었어야지. 근데 그때는 저도 약간 헷갈렸던 거죠. 좋아. 왜냐면 고백을 해서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도 날 좋아한다고 하고 그렇지, 제 인생에도 그렇지. 이런 경험이 흔치는 않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저도 호감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이게 막상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귀니까 이게 마음이. 지금 여기서 잠깐. 그 년은 3개월 동안 그냥 지고지순으로 일편단심이 됐었나요? 계속 재영 씨가 좋대요? 그럼 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걸 기대하시는 건가요? 저도 사귀다 보면 이거 아닌데 할 수 있잖아. 아니 잘 사귀고 있었어요. 잘 사귀고 있었는데 보통의 연애처럼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재영이가 어느 날 3개월 지나고 나서 얘기했다. 엄청 그분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한 두 달째부터 슬슬 그 냄새를 풍겼죠. 약간 뜨뜻미지근한 그 냄새를. 맞아. 입냄새요? 야, 제 왼쪽에서 지금 맛있는 먹잇감을 먹고 싶어가지고 노리는 1위의 그 눈빛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요. 이건 진짜 고구마다. 근데 너무나 마음이 또 이해가 가. 맞아요. 근데 2년까지는 길었어요. 네. 5966님이 네, 제 친구랑 얘기하면 완전 밤 고구마를 한 트럭 물 없이 쪄먹는 것 같아요. 밥 뭐 먹을래? 하면 뭐 먹지? 너무 고민된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고기 먹자고 하면은 난 좀 라이트하면서 헤비하면서 프레쉬하면서 게으티한 거 먹고 싶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바가지 해주는데요. 맨날 만날 때도 장소 정하는 것만 2시간 걸려요. 애는 참 착한데요. 참 이렇게.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이 난 좀 라이트하면서 헤비하면서도 프레쉬하면서 길티한 거 용주형이 왠지 알 것 같아요. 나도 알 것 같아. 아니 뭔가 좀 이제 길티하니까 뭔가 좀 하여튼 입에 땡기는 거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싶은 약간 야채도 섞여 있어서 약간 내 그 길티를 좀 지워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라이트한데 헤비한 느낌으로 갖고 싶어. 약간 이제 저는 이제 뭐 약간 상큼하고 쌈박한 거 없나?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상큼하고 쌈박한 거 약간. 그럼 용준이 생각했을 때 라이트하면서 헤비하고 프레쉬하고 길티한 음식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추천 하나 해주세요. 나는 이런 거는 좀 햄버거 같은 거. 수제 버거도 좀 이런 거. 수제 버거. 좀 이렇게 약간 비건 버거 같은 거. 그렇지. 그런데 좀 해피해. 그렇죠. 프레쉬하지만 또 맛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길티한 어떤 그런 소스는 있고. 그렇지. 근데 보통 우리 길티하지 않은 거 먹고 싶다 뭐 이러는데. 그렇죠. 하여튼 이분 친구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어요. 아, 근데 나는 5966님이 더 고구마인 것 같아. 왜요? 이런 거를 계속 참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이게 뭐 저도 느끼는 게 이런 것도 같이 대화하면서 그 어떤 한 끼를 먹더라도 대충 때우지 말고 그치. 완벽한 만족감을 느끼자 그냥. 그치. 뭐 한 끼 하루 한 끼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화했을 때 이분 친구분은 조금 더 할 때 완벽주의자인 거죠. 한 끼 제대로 먹어보자. 그치. 아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정답이 방금 생각났어요. 예, 뭔데? 뭐예요? 제육볶음이 완벽한 라이트하면서 헤비하면서 프레쉬하면서 길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트하진 않죠. 자 여러분 라이트하면서 헤비하고 프레쉬하면서 길티한 음식점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예. 나 이런 거 좀 먹으려고. 아, 제육쌈밥. 네. 제육쌈밥. 노라조의 사이다 듣고 4부에서 사연 더 만나볼게요.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요 최화점의 파워타임 워너 누나 아아 워너 화점 누나 워너 누나 아아 워너 화점 누나 워너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와 피식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구마와 사이다입니다. 답답하고 속 터졌던 일이나 속 시원했던 일 있으면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이분이 그냥 말장난이었던 것 같긴 한데 아 라이트하면서 좀 헤비하고 프레쉬하면서 좀 길티한 음식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신바람이 나셔가지고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256님이 이거 완전 그냥 샤브샤브네요. 샤브샤브 원래 건강식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칼국수랑 밥 넣어가지고 헤비한 음식 됐잖아요. 그렇네. 샤브샤브 좋다. 그치? 좋네. 나는 어제도 샤브샤브 먹었는데 칼국수에다 죽까지 먹었어. 아, 죽 무조건 먹어야죠. 아니 대부분 칼국수 하실래요? 죽 하실래요? 그쵸,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둘 다 난 어렸을 때는 우리 양식당 있었잖아요. 레스토랑에만 꼭 라이스 하실래요? 빵 하실래요? 꼭 라이스만 영어를 해. 라이스 브레드가 아니라 소금하고 페퍼야. 그럼 나는 꼭 어린 나이에도 누가 가르쳐 줬겠어. 근데도 두 개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러면서 해줬었던 기억이 나. 꼭 먹고 막 이러잖아요. 나는 그때도 뭐 라이스 하실래 빵 하실래 전 둘 다. 어제도 제가 칼국수에다 죽까지 다 먹었어요. 네. 자 9664님이 버거에 패티 치즈 추가하고 버거 버는 한쪽 빼고 감자튀김 대신에 샐러드 추가하고 제로콜라 마시면 그것이 바로 헤비하면서 라이트하고 길티하면서 세리스파이한 음식 아니겠어요? 만족스러워. 좋아. 이거 잘 드시네. 이거는 고수인데. 야, 번 한쪽 빼고 샐러드 추가하는 거. 야, 근데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민수도 선전한 그곳. 예. 아, 예. 주문하기 엄청 좀 쫄려. 지하철이야 지하철. 그러면, 예. 맞아요. 저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주세요. 그치. 근데 예. 그게 요즘은 다 주세요가 되는데 예. 예전에는 또 세세하게 하는 게 아 물어보고 좀, 예. 아 좀 감성이었고 예. 그쵸 그쵸. 뭐 소금 파주세요. 뭐 예. 구워주세요. 안 뭐 구워주세요. 뭐 해주세요. 빵 파주세요. 빵 파주세요는 뭐야? 그러니까 빵 안에를 파서 파는 거예요. 왜냐면 탄수화물 좀 덜 먹겠다고. 헤비하면서 라이트하게 먹자. 야 빵 파세요. 형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나 빵 파서 먹었으니까. 저 빵 파서. 그 남은 빵은 다 버렸어요? 아니 그 파서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빵 안 주시고 그러니까 판 걸로 주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안에가 구멍이 있으니까 그 안에 야채가 쏙 들어가가지고 먹기도 더 편하고 네, 식감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탄수화물 많이 줄인다고 맞아요. 이렇게 버거번 한쪽 빼고 막 이러는 것처럼 막 결국 먹지 말아야 돼요. 네. 결론은 7051님이 네, 저 알아요. 쭉 할 정식이요.
점심 특선만 파는 건데 매콤한 쭈꾸미와 칼국수 세트예요. 아. 제육처럼 헤비하지 않으면서 칼칼하고 매콤 달짝한데 함께 나오는 야채와 밥 비벼 먹어서 목 메일 때쯤에 시원한 칼국수 국물을 넘겨주면 야. 프레쉬하죠. 야 이거 아. 설명만 들어도 야 정말 먹는 거 좋아하시겠다라는 아. 한 끼 때웠네요 벌써. 예, 한 끼가 네, 네. 벌써 글로 먹었네요. 네네네네. 3388님이 루꼴라 듬뿍 올린 이탈리안 피자. 피자는 길티한 음식인데 이탈리안 피자라 라이트하고 루꼴라 올려져 있어서 프레시한데 치즈는 헤비하죠. 전 이거 1등. 와,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오, 맛있겠다. 근데 사실 피자가 그 미국 피자만 헤비하지. 그치, 그치. 진짜 이거는 하나도 안 헤비하잖아요. 그치, 이태리 피자는 막 두 판 먹어요. 맞아, 맞아. 얇은 거에다가 저기 루꼴라 많이 넣어가지고 도우랑 그러니까. 토마토 페이스트 맛있는 거 하면은 그래. 아. 전 또 이게 또 하와이안 피자도 생각. 나도 좋아해. 상큼하게. 아 저는 반대합니다. 여기 두 분 안 먹거든요. 아 정말 좋아요? 난 먹어.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진짜 좋아. 막 이태리에서는 막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 위에 그 저 뭐야 파인애플을 구워가지고 올린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 맛있어요. 달콤해요. 맛있어요. 아, 드셔보세요. 예, 아, 예, 예, 편견을 갖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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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럼 고구마 사이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볼게요. 9518님이 네 저는 작은 떡집을 하는데요. 가끔 오시는 손님이 3,000원짜리 떡 한 팩 사가시면서 더 끼워달라고 하시고 깎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울초딩 아들이 아주머니 우리 엄마도 남는 게 있어야 하니까 저를 키우시죠. 아니야 남는 게 있으셔야. 아주머니 우리 엄마도 남는 게 있으셔야 저를 키우시죠. 사이다를 날려주는 바람에 이젠 그 손님이 안 그러시더라고요. 아하. 아 사이다네 사이다네. 와 근데 아드님이 나이가 며칠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초딩이라니까. 초딩이니까 뭐 한 2학년? 3학년? 야 그러면은 진짜 엄청 똑똑하고 똘똘한 그렇지. 건데 아니 근데 저학년인데 3,000원짜리 떡 한 팩 사가시면서 끼워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맞아 아니 제가 사실 저기 한 여름에 안면도로 남자들끼리 한번 놀러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어디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도 없고 근데 거기 낮술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중국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하나가 갔더니 이제 문 열고 들어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데인데 딱 들어갔더니 누가 봐도 중국집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있죠. 배 빵빵한 애잖아요. 얼굴 빵빵한 애가 있잖아요. 근데 걔가 맞으면서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 6살 되는 애가. 6살 밖에. 그래서 안녕.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간단하게 먹으려고 뭐 짬뽕이랑 뭐 짜장면 주세요. 뭐서 막 예. 그런데 옆에서 앉아가지고 저희 집 탕수육 진짜 맛있는데. 계속 흘리는 거예요. 아 진짜 맛있는데 그쵸 엄마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뭐 그거 줘요 그랬더니 그것도 먹으니까 아 깐풍기도 진짜 맛있는데. 그래서 아기요. 그래서 낮에 가고 낮술 먹고 저녁에 또 갔어요. 너무 얘가 잘 팔아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아 진짜 웃기다. 그러니까. 저는 또 깎아달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제 친구가 그 당근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 좀 자기가 좀 많이 좀 깎으려고 할아버지 행세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손자 선물 주려고 하는데 깎아 주소 하면서 그 글로 컨셉을 잡고 텍스트로만 네. 그래서 보통 너무 많이 깎으니까 그 보통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가 보통 36.5도인데 그 친구 18도예요. 너무 깎는다고. 냉동인간이네요. 냉동인간이에요. 그래 그런데 이제 나갈 때는 뭐 할아버지 대신 나왔다고 하는 거구나. 네. 온도가 거의 파충류네. 파충류. 아이고 우리 손자 주려고 하니까 좀 잘해주소. 4달러. 엄금섭씨가 네, 딸이 자꾸 아빠 닮아서 못생겼잖아 성형시켜줘 자꾸 그래요. 사실 엄마 닮았는데 솔직히 말도 못하고 답답해요. 아니지 딸이 보는 눈이 정확한 거지. 아니 그 이제 그 닮아서 못생겼잖아가 이제 아버지 생각할 때 아버지 눈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너 그 네 얼굴 내 얼굴 아니고 네 엄마 얼굴인데 엄마 얼굴에는 그래. 예쁜 얼굴만 그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쁜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오잖아 거기에 그 엄마의 과거 얼굴이 그렇죠. 그래. 네, 증명사진이에요. 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에요. 예,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사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 아, 또 저희 어머님께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 아픈 사연이 있는 게 어머니는 하기 싫어했는데 외할머니께서 20살 때 너 해라 해가지고 자기는 그래 그 이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너무 예쁘시죠? 지금 너무 예쁘신데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니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기 그거 한 거. 왜냐면 재영이는 엄마를 안 닮았나? 제 눈이 어머니 예. 눈이랑 사실 똑같은 눈이거든요. 진짜. 진짜야, 진짜. 진짜.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 고등학교 졸업 사진 보면은 되게 예. 한혜진 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눈이 아, 눈이 약간 예. 시크한 그러네, 그러네, 약간 그러네. 동양 완전 맞아, 그 맞아. 눈. 그래서 어머니가 경쟁력 있죠. 아, 내가 지금 그 눈이었으면 엄청 경쟁력이 있었을 텐데 그랬어. 혹시 그러실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익명으로 보내 주셨네요. 네. 회사에서 같이 듣고 있으니 꼭 익명으로 읽어주세요. 네. 회사에 남자 직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여직원이 한 명 있어요. 오. 근데 남자 직원들이 관심을 표하거나 좋다고 고백하면 거절을 안 해요. 아.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안에서 제가 대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생각 중이야 이러는데 정말 고구마예요. 아, 이래서 인기가 있나 보네. 예, 그렇죠. 이게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 여지를 준다. 여지 예. 주시는 분들. 예. 계속 흩뿌리시는 분들. 예, 저는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서 쓰는 많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범인이 밝혀지면 그 드라마 안 봐요. 그래 그래. 예, 범인이 예. 안 밝혀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세 분 중에 누가 그렇게 뿌려요? 누가 흩뿌려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 딱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요? 딱 봐도 안 있지 않습니까? 아, 열심히 뿌리고는 있는데. 예, 제가 열심히 뿌리고는 있는데 수학은 민수, 예, 수학이 민수는, 안 되네요. 민수는 단칼에 예스 노네? 저는 확실하게 하긴 합니다. 맞아요. 민수는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저는 확실하게 맞아. 하고 대신에 저는 이런 여성분을 좋아하긴 해요. 애매하신 여자분들 좋아해요. 확답 안 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계속 그 안에서 계속 노는 거. 계속 마음 흔들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맞아. 네. 저는 약간 이렇게 하면은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가지고 잠깐 생각 좀 해볼게 하면은 이제 24시간 365일이 예, 미쳐 돌아가요. 예. 용주는 흔들려. 전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런 분들은 제가 1번으로 감지를 하고서 1번은 근처도 안 갑니다. 아, 용주 형은 약간 네. 그런 여성분들을 딱 휘어잡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런 거 절대 용납 못하죠. 분해? 이런 거? 예? 이런 두 사람 분해요? 아 이게 저도 어렸을 때 한번 휘말려 봤는데 다시는 휘말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용주 형은 네. 오히려 용주 형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아, 난 저런 스타일 싫다. 딱 이렇게 하는 스타일. 가지고 그런 편이긴 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민수는 많이 휘둘리잖아요. 저는 뭐 저도 인생이 좀 흔들리는. 여기 약간 서핑하는 느낌이고. 그 휘둘림 안에서 약간 파도를 약간 이렇게 타는 그 서핑하는 느낌이고 저는 이제 조난자고. 야, 너무 재밌다. 너무 와닿게 표현을 잘한다. 제가 혹시라도 민수에 관심 있는 이성분들 민수 제가 꼭 유혹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어찌면 못 올라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바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기다리세요. 지가 내려와요. 이러면서 지가 내려와요. 아니 그러니까 바나나가 뭔지는 가르쳐 주셔야죠. 아 그러니까 바나나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뭐 얘 좋아하는 거 걸치고 당기는 거. 살짝 흔들고 있으면은 걸치고 당기는 지가 스스로 내려와 가지고 이봐요. 날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지가 스스로 덫으로 들어와요. 그때 탁 잡으시고 결혼하시면 됩니다. 예예 예. 바구니에 싸가지고 걸치고 있는 거라니요. 예. 자, 박근희 씨가 네, 남편에게 마트 심부름을 시키면 속 터져요. 국수, 밀가루, 우유 사오라고 하면 국수는 중면과 소면 중에 뭐냐, 밀가루는 강력분, 중력분 중에 뭐냐, 우유는 저지방이냐, 고소한 맛이냐, 세일하는 거 사냐 다 물어봐요. 그냥 보고 대충 사왔죠. 근데 요거는 밀가루는 좀 강력분이 중력분이 그쵸, 좀 중요하긴 하죠. 요게 사실은 저는 옛날에는 알려줘야 알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도 요리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 딱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분이 요리에 관심이 없어서 맞아. 오늘 무슨 요리를 내 마누라가 하는지 알면은 가가지고 오늘 뭐 튀김이니까 이거 사와야겠다 이게 딱 있는데 그래. 오늘 뭐 저녁에 뭐 골뱅이 무침 할 거니까 좀 소면 좀 저기 뭐 국수 사와. 그럼 소면 사와야 되는데 웬만하면 중면 쓸 일이 없지. 칼국수 말고는 예. 그래서 그거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아마 요거는 이제 남편분이 노력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다. 그치. 근데 이렇게 속 터지는 사람 있어. 네, 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지방사 뭐 무지방사 뭐 이러고 근데 뭐 야 그런 것도 있어? 그냥 사와 막 이러지 막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제 아는 동생이 누나만 셋인데 누나들이 심부름을 시킬 때 네.
야 가서 그 콘 아이스크림 사와 이렇게 한대요. 그럼 예. 가면은 콘 아이스크림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저는 어릴 때 이제 뭘 사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걸 이렇게 딱 사서 가지고 오면은 예, 이거 아니라고 마이크 뭐야 마이크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집어 던진대요. 너는 사와도 이딴 걸 사오냐고. 그래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되는데. 예. 맞아. 자 황호성님이 윗집에서 주말마다 피아노로 매일 같은 곡을 치는데 파에 샵을 안 하고 계속 플랫을 플랫을 해요. 주말 아침 8시부터 그 곡으로 저를 깨우는데 틀릴 때마다 고구마 100개 먹는 기분입니다. 올라가서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 그래 이거는 거슬리겠다. 딱 들을 줄 아시는 분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마찬가지야. 옆에 이제 우리 연예인이 있는데 막 연예인 얘기하면서 지네들끼리 돈을 걸어. 그러면 정답 알려주고 싶잖아. 아~ 그럴 때도 되게 고구마예요. 예를 들어 누구랑 만난대. 만난대 아니면 뭐 야 뭐 뭐 그 사람이 몇 년생이란 말이야. 아~ 뭐 이러면 지네들끼리 막 그러면 저기요. 제가 아는데요. 알려주고 싶잖아. 그런 맞아, 거랑 맞아. 같은 거지. 맞아. 아니 진짜 막 식당에서 막 돈 내기하고 막 맞아, 맞아. 그러는데 이거 가르쳐줘야 되나. 사람 놀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예. 아. 저는 이제 매니저한테 가서 가르쳐줘. 굳이. 난 얘기해. 틀렸다. 아 근데 저 피아노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저희 윗 사무실에 예전에 바로 전 사무실에 그 다른 아티스트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 모르고 7시만 되면은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해야 되는데 웬 사장님이 퇴근하시고 사무실에 드럼을 갖다 놓고 이렇게 치시나 하고. 아, 네, 아티스트였어. 에, 저희가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한마디 하고 올게. 예. 하고 호기롭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인 거예요. 저희 되게 많이 얘기해서 알고 예. 있지만 새소년이 딱 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맞아. 밑에 내려와서 얘기 잘 못했어 하고 위에 올라가서 죄송한데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밑에서 맞아. 듣기도 정말 대충 듣기에도 참 실력이 아주 대단했어요. 야 이거 콘서트다 이거. 저희는 이제 그 신곡을 미리 스포를 다 당했습니다. 둥둥둥둥둥. 신곡이다보다. 신곡이다. 김정희 씨가 저희 남편은 설명서대로 해야 하는 FM 스타일입니다. 최근에 믹서기를 하나 샀는데 그것도 설명서 보고 사용 순서대로 한다고 만드는데 45분이나 걸렸어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맞아,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죠. 이런 약간 그 순서대로. 저도 사실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거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뭐 하나 배울 때 진짜 기초 기본부터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도 온도계를 사서 이렇게 그럼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익숙해지면 온도계 없이도 한다라는 마인드로 일단은 근데 난 초짜니까 처음부터 모든 공식대로 다 한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너 지금 요리 안 하고 무슨 과학하냐. 예. 그렇죠. 실험실 있는 랩에서. 랩에서. 그럼 맨날 요리는 과학이라고 맨날. 요리는 과학 맞아요. 근데 온도와 그 과학입니다. 예. 어떻게 네 광고 들어야 돼. 네. 정용경 씨가 네 세 분 자꾸 이렇게 웃기시면 저 오늘 일 못해요. 자꾸 시도 때도 없이 피식피식 터진단 말이에요. 이래서 피식이들이죠. 그럼요. 피식. 예, 근데 저희가 빵 하하 호호 이렇게 터지진 않으니까. 호호. 예. 일하실 때 뭐 그냥 피식 피식 일 정도 터지니까 예 네, 그러니까. 무리 없으실 겁니다. 그치. 네. 세 분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네. 끝곡으로 피식대학 덤밀스의 비공개 다이어리. 명곡이죠. 민수가 이별의 아픔을 겪을 적에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아니 별로 나이도 안 많은데 이별의 아픔을 몇 번씩 겪은 거예요? 그러게요. 예, 민수가 주기가 좀 짧아요. 네. 자 우리 민수 채영 용주 다음 주 수요일날 봐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 안녕. 나야. 왜 또 전화했어? 우리 헤어졌잖아. 나 못 믿겠어. 이제 연락하지 마. 싫어. 나 네가 필요해. 에러.